요즘 이모탈은 여기저기서 욕먹기 바쁩니다. 솔직히 욕먹는다는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냥 까이고 있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저는 이모탈을 무소가금으로도 초반에는 충분히 재밌다고 느꼈었고 그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복자 레벨 30이 넘으면서까지 플레이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불만들에 대한 블리자드의 태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을 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모탈의 문제점들을 한번 총정리하고 왜 블리자드가 이런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들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관련 가장 먼저 나온 문제점은 역시나 과금 문제였습니다. 천장이 없어 보이는 전설 문장을 통한 전설 보석의 강화 시스템은 디아블로라는 IP를 넘어서 모바일 게임 중에서도 매우 독한 과금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모탈 출시 전에 했었던 디렉터 와이어 챙이에게 썼던 디아블로 이모탈은 돈으로 장비를 획득하거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더 큰 배신감을 가져오면서 욕먹을 수준의 과금 시스템에 말장난 버프까지 걸려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사랑했던 많은 유저들을 초반에 등돌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을 어느 정도 플레이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설 보석을 통한 과금 과정 없이도 이 게임은 초반 플레이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60렙 만렙을 찍는 과정은 물론 정복자 레벨 30이 될 때까지도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리니지 같은 게임처럼 분쟁 지역을 만들어 무소가금과 핵가금 사이에 분쟁을 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핵가금을 해서 내 캐릭이 강해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전장 플레이와 불멸자 그림자단을 통한 대결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게임 구조상 무소가금러들을 배려한 행동이 맞았고 앞으로 전설 보석 문제만 어느 정도 운영으로 해결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초반 여론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과금을 통한 전설 보석의 강화가 싫거나 좀 더 빠른 랩업을 원한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바로 매크로였습니다. 이 게임이 자동 사냥을 지원하진 않지만 버튼을 누르고만 있으면 연속 공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일부 사냥터는 몹들의 리스폰이 빨라서 그냥 제자리에서 공격만 해도 사냥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매크로 문제는 보기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동 사냥이라는 디아블로 게임의 정체성을 깨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좋은 사냥터를 매크로에게 모두 뺏기면서 수동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블리자드의 첫 번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매크로 문제는 무소가금 유저들에게도 불편을 주었지만 사실상 핵가금 유저들이 레벨의 우위를 뺏기게 되는 문제가 생겨 블리자드의 수익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공지가 전혀 없었으며 이런 매크로 유저들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매크로 안 쓰면 손해라는 분위기가 펼쳐지며 일부 핵가금러 분들도 현타가 오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여기까지도 수습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워낙에 블리자드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유저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정 수량의 전설템과 보석을 먹은 이후에는 이상하게 드랍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평일에 2, 3시간 플레이할 때는 못 느끼다가 주말에 4, 5시간 플레이해보면 더 이상 전설템이 안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저들 사이에서 혹시나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돌고 있을 때 이를 확정적 사실로 만들어준 것은 포브스의 기사였습니다. 포브스의 기사에 따르면 하루에 전설템은 6개, 보석도 6개 이상 얻으면 그 이후에는 드랍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그의 퀘스트나 랜덤 맵 이벤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히든캡 문제가 매우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에 대한 아무런 공지 없이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조건이었다는 것과 이 히든캡으로 인해 디아블로의 또 다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반복 사냥을 통한 아이템 파밍의 재미가 깨졌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전설 보석 강화를 통해 캐릭의 성장을 할 수 없는 무소가금 유저들에게도 크게 다가오는 일이었지만 핵가금 유저 역시 전설 장비는 사냥을 통해 얻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유저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포브스의 기사는 9일날 오픈되었으며 저는 당연히 블리자드의 반응이 바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생긴 여러 문제들을 보고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저마저도 이 히든캡 문제에 침묵하는 블리자드를 보면서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디아블로의 수동사냥이라는 정체성은 매크로로 깨져버리고 디아블로의 반복사냥이라는 정체성은 히든캡으로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블리자드의 불통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유저들의 희망도 깨버린 상황입니다. 블리자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수익만을 바란다면 핵가금 러에게 피해가는 부분까지 방치하는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 고민 끝에 나온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모탈이 이미 망해버린 분위기이지만 실제로 수치로 나오는 이모탈의 성적은 사실상 블리자드 역사상 단기간 최대의 성적을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매출 성적은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기사에 따르면 이미 디아3의 매출을 뛰어넘었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 성적은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욕은 먹고 있지만 매출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매출은 늘었지만 최근 사태들로 인해 유저 수가 급감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모탈의 출시일날 구글 플레이 기준 사용자 수는 20만 명을 기록했으며 오늘 말한 여러 문제가 발생한 후인 12일날 사용자 수를 보아도 여전히 18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어드는 숫자는 크게 감소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수는 RPG 게임으로 보자면 2위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1위인 쿠키런 킹덤에는 많이 밀리지만 3위인 던파 모바일보다는 2배 넘는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디아블로 이모탈의 상황을 이런 숫자만으로 블리자드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 불만의 목소리나 내용들은 그저 소수 의견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여러 유저들의 의견이 게임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치가 보여주는 데이터가 변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 있는 힘 있는 어떤 사람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유저 편의에 힘썼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빛강선이라고 부르는 로스트아크의 경우이고 아쉽게도 현재 블리자드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블리자드의 상황 판단 의식은 최근에 올라온 공식 영상에서도 보여집니다. 6월 15일날 올라온 비밀의 방 2화라는 공식 영상에서는 현재 이모탈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이 있을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과금 구조에 대한 내용뿐 기타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블리자드의 전 대표 제이 알렌 브렉은 이모탈의 주된 개발은 블리자드가 했고 네디즈는 파트너십 업체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네디즈는 디아블로 짝퉁 버전인 디아M을 개발한 회사이고 이모탈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개발 기간이나 이모탈 게임의 형태를 봤을 때 디아M을 베이스로 만든 것 같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나온 사실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모탈의 여러 수치가 보여주는 좋은 성적은 사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알려진 내용으로는 이달 23일 이모탈이 중국에 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때 또 한 번 큰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수치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모탈 시스템을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출시 전에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비판의 목소리는 있겠지만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 또 한 번 큰 매출 상승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아마 공식적인 입장이나 패치도 중국의 상황을 보고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협력사인 네디즈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서 블리자드의 스타투나 하스스톤 같은 게임의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체 게임으로도 중국 내 게임 순위 3위와 7, 8, 9위를 차지하는 게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중국 시장 내에서는 텐센트 다음으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매출의 게임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네디즈가 퍼블리싱하는 중국 매출의 결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여론을 무시하며 숨 참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쉽게도 앞에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블리자드의 운영진들이 보기에 이모탈은 수치상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출시 전까지는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면서 가시화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수 있고, 블리자드가 소통에 능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아쉽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조금 늦긴 했지만 저는 아직 블리자드가 이런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중국 출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그 이후에 블리자드의 공식 입장이나 패치 내용을 보면 진짜 이모탈이 어떤 게임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